그때 그 날씨 이세나입니다. 여전히 건조한 날씨의 수요일입니다. 3월 들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산불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요. 산불 발생 건수를 한번 집계해보니까 올해 3월이 1981년 산불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발생의 원인을 좀 살펴보니까요. 80%가 실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각 지자체에서는 강경책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안동시의 경우에는 앞으로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뭐 고의든지 실수든지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고의로 산불을 낸다면 최고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요. 과실의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주의 또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그때 그 날씨는 1998년의 신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날도 신문 첫 페이지부터 산불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볼까요? 열대림 삼키는 불길이란 제목으로 지금 사진이 나와 있는데 황폐해진 숲에 붉은 기운이 가득한 사진 한 장이 실려 있네요.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바로 브라질 아마존에 불이 난 건데요. 사진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월 초에 발생한 아마존의 화마가 기세 좋게 세력을 확대하며 열대 식물들을 집어삼키고 있다. 불이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로 퍼지자 브라질은 물론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소방대원까지 불끄기에 가해졌지만 역부족의 상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월 초에 발생이 됐다면 최소 20일 동안이나 이 산불이 이어진 건데요. 신문에서는 각 나라에서 소방인력을 동원해서 불끄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불은 사실 인력으로는 잡기가 힘듭니다. 보통 이런 산불을 초대형 산불, 메가파이어라고 부르는데요. 기준 자체가 명확하진 않지만 인력으로는 진화가 어려운 불을 말하죠. 결국 이때의 산불은 3개월 동안이나 이어지면서 지구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문학의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스카, 타이타닉의 해 선포라는 제목입니다. 97년도에 개봉한 영화 타이타닉이 7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종 상들을 휩쓸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당시 아카데미 시상식의 최대 관심사는 타이타닉이 과연 오스카를 몇 개나 주게 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종전의 기록은요, 59년도에 11개 부문을 수상한 영화 배너가 갖고 있었는데요. 자, 그럼 결과가 어땠을까요? 로스앤젤레스 슈라인 오디토리엄에서 개막된 시상식에서 타이타닉이 진 첫 성과는 의상상 최우수 작품, 감독, 촬영, 편집, 작곡, 주제가상과 음향, 음향 효과 편집, 시각 효과 등 기술 부문을 석권해서 모두 11개 부문상을 받았다. 배너와 타의 기록이었네요. 정말 명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려 11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성 축구, 우리가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기사는요,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기념하고 여성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 축구 교실이 열렸고 주부들이 모여서 축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보자마자 좀 웃음이 났어요. 그 학창시절에 축구를 한 번이라도 해본 여성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여성들끼리 모아놓고 축구를 하라고 하면 이 사진에처럼 딱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보통 이 축구는 이렇게 흩어져서 각 자리에서 패스를 하고 협공을 통해서 골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은 이 골을 향해서 공을 향해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가 금세 지쳐버리기 일쑤입니다. 요즘 여성 축구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옛날과는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1991년에 월드컵 여자 축구 경기가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그동안에 6번의 대회가 있었고 올해 6월 다시 월드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자 축구 선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이제 여자 심판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남성들만의 스포츠라고 여겨졌던 축구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죠?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의 이세나였습니다.